안녕하세요. 팝핀텐서 소마예요. 오늘 나갈 수업은 웨이브인데요. 오늘 배울 동작은 암 웨이브인데 이 암 웨이브는 팔의 동작이 물결처럼 보이는 동작이에요. 팝핀의 3요소 웨이브, 뭐 팝, 슬라이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동작을 7개로 좀 최소화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7단계면은 한 5분만 집중하면은 초보자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렛츠 고! 자, 그럼 수업을 7동작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편하게 손을 펴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반대쪽 오른쪽 어깨, 그 다음 다시 팔꿈치, 그 다음 손목, 손, 끝났어. 뭐 할 거 없어. 이거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그냥 7단계 이게 끝이에요.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끝이에요. 이제 이거를 연결하면은 웨이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마무리.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이제 7단계 이걸 마스터하시면은 웨이브의 느낌은 알 수 있어요. 느낌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손가락까지 들어가고 가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처음이니까는 7단계로 아 웨이브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게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걸 연결을 해볼게요.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넌 니는 하는 놈이니까 당연히 잘하지. 나 어떻게 하냐. 나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왼쪽 손, 왼쪽 손만 해볼게요. 손목. 이 상태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다시 팔꿈치. 손목. 손. 자, 손목. 팔꿈치,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게 끝이에요. 한 손. 한 손만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한 손 연습하고, 한 손 연습하고, 그걸 연결을 해서 같이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끝, 끝. 엔드, 엔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손만 할 때는 단계가 6단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쪽 오른손도 똑같아요. 천천히 그냥 하나, 둘, 셋, 그 다음 다시 팔꿈치, 손목, 손. 자, 손목, 팔꿈치,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자, 이걸 연결을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천천히 1, 2, 3, 4, 5, 6, 7. 자, 우리가 살 길은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아, 뭐 또 그렇잖아요. 뭐든지 배울 때는 반복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제 영상은 뭐 한 3분, 5분 정도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실력이 늘고 싶다. 그럼 5분 더 투자하는 거예요. 10분 투자하는 거예요. 5분 투자한 사람이랑 10분 투자한 사람이랑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이제 뱀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저는 익숙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초보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 느낌을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게 천천히 해서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도 계속 느낌을 찾는 거예요. 아, 어느 순간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편해지듯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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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가보고 빠르게 가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보통 속도 원 투 쓰리 포 5, 6, 7, 일곱 동작. 자, 마지막 패스트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웨이브는 일곱 단계로 좀 축소해서 연습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11단계, 12단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